안녕하십니까. 최영지 전문가입니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주식 빨간펜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금요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한 주는 어땠는지 먼저 여쭤보고 시작하겠는데요. 여러분, 한 주 어떠셨나요? 네, 올해 들어서 비교적 어려운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7%가 올랐고요, 올해 들어서.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16%가 올랐습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올해 들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았다, 상승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과열권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에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지수라던가 아니면 주가가 상승을 할수록 이 조정에 대해서 염두에 두면서 현금 보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금 보유량이라고 한다면은 주식 비중 20% 정도는 보유하고 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정 장세가 나왔을 때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신규주 공략을 통해서 대응해 나갈 수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전략 잘 실천하고 계실까요? 네,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같이 이렇게 조정 장세가 나왔을 때 비교적 편안하게 관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과열권에 들었을 때 공격적이게 투자를 하고 집중 투자를 해서 현금 보유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불안하고 두려운 심리가 커졌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전략들 실천을 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있죠. 꾸준한 학습은 곧 꾸준한 수익이다. 여러분들이 아는 게 더 많을수록 주식에 대한 관점도 더 높아지기도 하고요. 주식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알차게 또 강의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강의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또 강조하고 싶은 전략이 있습니다. 이런 조정 장세가 나왔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회의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 두 달 넘는 시간 동안 지수라던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조금 더 싸게 담고 싶은 종목들도 있었고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조금 더 비중을 확대시키고 싶었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시장이 오르다 보니까 비교적 좀 아쉬웠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조정 장세가 나왔을 때 비중 확대라던가 아니면 새롭게 또 저가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찾아온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긍정적이게 바라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어느 정도 마음을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볼린저 밴드 매매법 알려드리면서 제가 검색기 만드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잘 활용해 보셨나요? 최근 들어서 이 검색기를 통해서 수익을 봤다. 저에게 인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실제로 검색기를 설정을 해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정말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도 들고요. 제가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도 또 알차게 이 매매법과 관련된 강의와 또 학습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어려운 장세일수록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려면은 이렇게 꾸준한 학습을 해야 된다고 제가 앞에서도 강조를 했었죠. 오늘 이 학습지 받아가실 분들은요, 간단합니다. 아래에 있는 QR코드가 있는데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QR코드 찍으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 링크가 나옵니다. 이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학습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제 이름 세 글자 최영지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링크가 갈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학습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선정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요. 제가 또 이 톡방을 통해서 공략주 리포트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근 들어서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 뭐가 있을까요? 네, 2차 전지 섹터가 강하게 올라왔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종목들이,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의미는요,
또 다른 주도할 만한 섹터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주도 섹터를 잡는 방법부터 향후에 어떤 섹터가 주도를 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특별 방송 있습니다. 오전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딱 2시간 동안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주도 섹터를 미리 예측을 하고 분석을 통해서 알아가면은 분명히 이 선침의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침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모멘텀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제가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다음 주 특별 방송도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 볼 건데요. 지난주에 배웠던 볼린저밴드 매매법 강의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검색기에 대해서 제공해 드렸는데 이 검색기 성과 검증도 같이 해볼 거예요.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매매법이 볼린저밴드 팔자형 매매법이었습니다. 팔자형 매매법이었는데요. 누워있는 팔자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팔자형 매매법이라고 알려드렸었죠.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같이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매매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조건이 많을수록 그만큼 신뢰도가 높고 수익 확률이 높은 매매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조건에 대해서도 다 알려드렸었죠. 첫 번째 조건은요. 일단은 이동평균선, 역배열 차트에서 공략을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점 매수, 그러니까 좀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 저평가된 종목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역배열 차트에서 공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이 추세가 살아나게 되면서 정배열로 만들어졌을 때 주가가 더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역배열 차트를 공략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볼린저 밴드 폭이 여러분들 일정하지가 않죠. 폭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를 반복을 하는데 이 밴드 폭이 좁아지는 구간을 공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좁아지는 구간에서 캔들이 중심선을 돌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옆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넓어졌다가 좁아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좁아지는 구간대에서 캔들이 중심선을 상향 돌파를 하죠. 이때 종가를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 거래일에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돌파일에 거래량이 이 종가 기준 100만 주 이상 증가를 해야지 신뢰도가 높고 거래량이 증가해야지만 더욱더 상승 탄력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주가가 올라가게 됐을 때 밴드 형태가 이렇게 누워있는 팔자 모양 형태가 나와야지만 이 팔자형 매매법이 성공을 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매도 타점을 잡는다면은 중심선을 이탈을 했을 때 이때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조건이 많은데 다 기억하기 어렵죠. 그리고 이걸 기억을 해서 종목들을 다 찾아보려면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걸리는 거를 제가 절약을 하기 위해서 검색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검색기 직접 만들어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또 특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HTS에서 검색기를 만드는 방법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검색기를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2월 27일에 검색기 종목 두 종목이 나왔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이 나오고 나서 또 한 주가 더 지나갔는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 성과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일단은 이글벳과 아이큐어 이 두 종목이 검색기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지금까지 주가 방향성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이글베 차트 같은 경우에는 밴드 폭이 다소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종목 흐름은 어땠는지 같이 볼게요. 일단은 검색기에서 조건을 걸러내서 잡힌 종목이기 때문에 역배열 차트에서 볼린저 밴드 중심선 돌파 구간 나와줬고, 그리고 나서 거래량도 당연히 100만 주 이상의 종목을 뽑아냈겠죠. 그 다음 거래일부터 매수 타점을 잡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봤더니 탄력이 다소 떨어졌습니다. 다소 떨어지게 되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7거래일 동안 고점 기준 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기준은요, 이 돌파 다음 날, 돌파한 다음 날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다고 했을 때 그때 고점 기준 6%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주가 자체는 상승을 했는데요. 하지만 밴드폭이 이렇게 줄어들지 않았죠. 밴드폭이 눈에 띄게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좁아지긴 했지만 조금 아쉬운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모양이 나왔을 때는 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상승률은 나왔지만 6%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차트, IQR의 차트를 볼게요. IQR 같은 경우에는 밴드가 모아진 구간이 명확하게 나왔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역배열 차트에서 볼린저 밴드가 넓어졌다가 좁아지는 구간이 나오는데 이렇게 횡보 구간이 나왔어요. 횡보 구간 나와도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렇게 횡보 구간이 나올수록 더욱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왔을 때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좁아지고 나서 횡보 구간이 나와도 됩니다. 횡보를 하고서 2월 27일에 이렇게 중심선을 돌파를 했고요. 거래량도 당연히 100만 주 이상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가 기준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본다고 한다면은 그때 기준으로 어제 또 종가까지 7거래일 동안 고점 기준 무려 32%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는 의미는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고점까지 32%까지 가져가기에는 어렵겠지만 이 안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은 챙길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앞에서 봤던 이글베 차트는 6%였는데 여기는 32%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들 밴드의 모양이 중요하다는 점,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리스크 체크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종목 말고도 제가 좀 더 성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나온 이 검색기 내역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언제냐면은 작년 11월 8일로 가져왔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 사실은 시장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온 검색기 성과는 좋습니다. 일단은요, 이날 나온 이 종목 리스트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가져왔어요. 뭐 서울식품, 한국전력, NSN, 뭐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 종목들 중에서 서울식품하고 NSN 이런 동전주들은 여러분 매매하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동전주들은 주가 조작에 관련된 종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또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전주는 되도록이면 건들지 않는 게 좋겠다. 이 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중에서 제가 오늘 봐야 될 종목이 한국전력하고 LG 디스플레이 두 종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LG 디스플레이 차트부터 볼 건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밴드폭 자체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구간이거든요. 돌파한 구간. 오히려 밴드폭이 더 넓어지는 구간이 나왔었죠. 넓어지게 되면서 이때 돌파를 했는데 물론 주가가 당연히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났고 상승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탄력 자체가 다소 떨어지게 되는데요. 주가가 이 이후에 올라갔는데 상한선에서 곧바로 저항을 받으면서 밀렸어요. 심지어 이 상한선에 이동평균선 120일선과 함께 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다시 뚝 떨어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탄력이 떨어지고 신뢰도가 낮은 그러한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모양을 보시면 바로 아실 것 같은데요. 한국전력도 마찬가지로 밴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밴드가
이렇게 모아지는 구간에서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밴드가 모아지는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심선을 상향 돌파를 했죠. 상향 돌파를 했는데 이 이후에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챙길 거면은 상한선 부분에 도달을 했을 때 매도 타점을 잡아도 수익을 충분히 챙겨갈 수 있지만 조금 더 극대화를 해서 중심선에서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봤더니 중심선에서 지지받고 또다시 파동이 나오게 되면서 이 구간에서는 중심선을 이탈을 하는데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본다고 해도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이 밴드 폭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 리스크 확인 그리고 동전주는 되도록 건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면서 검색기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 리뷰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강의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오늘 마침 제가 또 커리큘럼에 맞춰서 준비를 한 건데 시장이 또 하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를 다스리기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오늘 강의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심리선 매매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부제목으로 주식은 심리다. 심리전에서 이기는 매매법 이렇게 지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전에서 이기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동안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주식은 심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주식은 심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저한테 배웠었던 기술적 분석, 차트 같은 것들도 어쨌든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이동평균선, 뭐 중장기 이평선에서 저항을 받을 것 같다라고 투자자들이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가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게 됐을 때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요.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지지를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구간대에서 실제로 지지를 받으면서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쨌든 이 심리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경제학에서는 경제 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 심리학. 이걸 들어보셨을까 싶은데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백화점에 가요. 백화점에 갔는데 세일 기간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일단은 별로 사고 싶은 물건이 없었는데 기존에 팔던 가격보다 낮게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생각이 없던 물건들도 찾아보게 되죠. 이런 심리가 반영이 되고요. 반대로 이건 비슷한 좀 그런 사례긴 한데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요즘에 명품 가방이 또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네, 계속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오늘의 가격이 이 저가일 거라는 생각에 사는 겁니다. 이 명품백을 사면은 향후에 어차피 가격이 오를 거니까 나중에 가치가 올라갔을 때 다시 되팔 수도 있고 혹은 이 자신의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는 생각에 이런 식으로 명품 가방 소비가 증가를 하고 있죠. 비슷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또 다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경제 심리학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선호하는 저평가 종목, 바닥권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이 기업의 가치가 높은데 그거에 비해서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주식을 사들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적정 주가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재무 분석, 기술적 분석 이런 것들 알려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심리에 대한 것들은 그냥 무시하지 말고서 이 심리에 대한 것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투자 대가들도 이 심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많이 들어봤던 뭐 앙드레 코스톨라니, 뭐 워런 버핏 이런 사람들도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했는데요. 앙드레 코스톨라니 같은 경우에도 이 놀라 당황하거나 신나 들떠있는 심리가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놀라 당황한 시장이었겠죠. 이때 여러분들은 어땠나요? 놀라서 당황하셨나요? 혹은 이러한 장세에서 마음 편히 관망을 하셨나요? 놀라 당황해서 매도를 했다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심리전에서 꼭 이겨야 되고요. 그리고 이분이 또 중단기적으로 심리학은 증권시장의 90%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심리학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내게 된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 같은 경우에도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수익을 많이 본 이 투자 대가인데요. 사업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과 동시에 무섭게 확산하는 시장 심리에 휩쓸리지 않을 때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리고 시장이 올라갔을 때 그냥 공격적으로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투자를 했다면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 없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반영한 게 바로 이 심리선인데요. 제가 좀 서론이 길기는 했는데 심리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늘 되게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심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말씀드린 거고 이거를 기술적 지표로 나타낸 게 바로 이 심리선입니다. 여러분들이 HTS에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심리선이라는 거는 투자 심리 변화를 일정 기간 동안 파악을 해서 과열인가 침체인가를 나타내는 기법입니다. 이 심리선도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보다 더 선이 적어요. 그래서 보기도 간단하고요. 여러분들이 금방 배울 수 있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심리선에 대해서 더욱더 알려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들었는데요. 보면은 10일이라는 한정된 시간이 있어요. 10일이라는 한정된 기간을 이용을 해서 과열인가 침체인가를 파악하는 기법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게 바로 심리선인데요. 약간 스토캐스틱하고 비슷한 모양새를 띠고 있죠. 근데 스토캐스틱은 두 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한 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비교적 보기가 간단합니다. 이게 간단한데요.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이 심리선의 공식 가치도 같이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10일 동안에 이 주가를 계산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에다가 10일을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한 값입니다. 예를 들면은 10일 동안 5일 정도, 10일 중에 5일 동안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5 나누기 10 곱하기 100을 하면은 50%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백분율을 통해서 10일 동안 기간에 얼마나 며칠 동안 주가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그거를 통해서 침체와 과열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HTS에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기술적 지표 설정하는 방법보다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차트를 설정을 해놓으면은 옆에 이게 있어요. 좌측 메뉴 보이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런 검색란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심리라고 검색을 하면은 다양한 게 나와요. 근데 이 중에서 기 괄호치고 투자 심리선 이거를 선택을 하면 돼요. 뭐 새롭게 나온 신심리도 이런 것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기존에 나온 투자 심리선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정 방법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학습지 내용에도 이 내용들을 포함시켜 놨어요. 그래서 오늘 학습지 꼭 받아가셔서 다시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학습지 받아가고 싶은 분들은 아래에 있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찍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 링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학습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제 이름 세 글자 최영지 보내시면은 여러분들께 링크가 갈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학습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특별 방송이 있어요. 그때 주도 섹터
다음에 또 주도할 만한 섹터가 뭔지 알려드리는 강의 시간을 가질 건데 근데 그때 제가 심리선 복습을 하면서 설정 방법 다시 알려드릴 거니까요. HTS 익숙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을 다음 주 특별 방송을 통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오전에 딱 2시간 진행하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심리선에 대한 내용은 2부에서 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리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었는데요. 앞에 있는 뭐 볼린저밴드 매매법과 관련된 내용들, 뭐 검색기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오늘 이 심리선과 관련된 내용들은요, 제가 학습지에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학습지 못 받아가서 아쉬워요 하시는 분들, 제가 톡방 통해서 지난 학습지 받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따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학습지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톡방 통해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 톡방 입장하실 분들은 아래에 있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QR코드 입력을 하시면은 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 링크가 나오는데요. 그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학습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 샵 3772번 제 이름 세 글자 최영지 입력해서 보내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 링크가 갈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뭐 검색기 사용이라던가 혹은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심리선과 관련된 매매법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면 톡방 통해서 질문 남기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다음 주에 무료 방송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진행을 하는데요. 장중에 진행을 합니다. 오전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딱 2시간 진행을 하는데 장중에 시황에 대한 것도 제가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2차 전지 다음으로 나올 만한 섹터가 뭔지, 주도할 만한 섹터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저는 좀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한 주도 섹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주도할 만한 섹터를 고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또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아니니까요. 다음 주 특별 방송도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심리선 보는 법 제가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선은요, 이렇게 과열권과 침체권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어요. 우리 스토캐스틱 강의 들으신 분들은 스토캐스틱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스토캐스틱보다 더 보기가 간단해요. 일단 옆에 이렇게 백분율이 있는데 0부터 100까지 있습니다. 근데 아래는 이 진한 선이 있는데 25% 선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25% 선이 설정이 돼 있고 위에 같은 경우에는 75%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5% 구간에 내려오게 됐을 때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는데 이게 바로 침체권이고요. 위에 과열권 같은 경우에는 75% 위에 구간까지 올라가게 됐을 때 주황색으로 설정이 되는데 이게 바로 과열권입니다. 25% 밑으로 내려갔다는 의미는 10일 동안 2.5일 동안 주가가 올라갔다는 뜻이고 75% 위에 올라갔을 경우에는 10일 동안 7.5일 이상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가가 며칠 동안 하락을 했고 며칠 동안 올라갔는지 판단을 통해서 침체권과 과열권을 알 수 있고 과대낙폭 구간에서 매수 타점 그리고 과열권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권 구간에서 이렇게 벗어날 때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고요. 과열권 구간에 올라왔을 때 그때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시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더욱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일단은 조광 페인트 차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의 경우에는 역배열 차트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과대낙폭이 된 종목들, 저점에서 살 수 있는 종목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역배열 차트에서 심리선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역배열 차트에서 연속적으로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하락한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심리선이 침체권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역시나 이 구간에서 침체권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러다가 침체권에서 벗어나는 이 구간, 벗어나는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 잡는다면 어느 정도 낙폭이 축소가 되고 기술적 반등,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기술적 반등 구간에 우리가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겠죠. 이 이후에 주가를 봤더니 이렇게 횡보라는 모습을 보이다가 심리선이 과열권 구간에서 주가 흐름을 봤더니 중장기 이평선을 이렇게 양봉이 연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돌파한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본다면 어느 정도 우리는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정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보조 지표입니다. 두 번째 예시 차트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솔루스 첨단 소재 차트인데요.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배열 차트로 가져왔습니다. 역배열 차트 말고 정배열로도 같이 보면 더욱더 도움이 돼서 정배열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정배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상승 파동이 나올 때 단기 수익 매매 관점에서 우리가 진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배열 차트에서 이런 파동이 나오죠. 파동이 나올 때 잡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정배열 차트에서 파동에서 매매 타점을 잡을 때 매수 타점을 잡기에는 쉬워요. 근데 매도 타점을 잡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지 이렇게 이격이 넓어지게 됐을 때 언제 좁혀지게 될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갖게 되잖아요. 그럴 때 심리선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침체권에 접어든 이 구간을 벗어날 때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는데 이 구간을 봤더니 이동평균선 60일선 구간에서 지지 구간이죠. 일단은 뭐 여기에서는 사실 이동평균선만 보면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어느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럴 때는 심리선의 과열권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봤더니 심리선 과열권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매도 타점을 잡는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수익 매매 관점에서 파동이 한번 나올 때 매수, 매도 타점을 잡고서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타점을 봤더니요. 이렇게 또 침체권에 진입이 된 구간이 있어요. 이 구간 봤더니 또 이동평균선 60일선 구간이죠. 사실 매수 타점은 이동평균선만 보고서 설정을 할 수가 있지만 매도 타점이 어렵죠. 언제까지 주가가 올라갈지 모르는데 그럴 때는 심리선 지표를 통해서 매도 타점을 우리가 좀 더 마음 편하게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열권에 진입이 됐을 때 이때 아무래도 주가가 10일 중에 7.5일 이상 올라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때 과열권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잡는다면은 기존의 매수 타점보다 더욱더 수익을 극대화해서 우리가 챙겨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익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이동평균선과 함께 심리선 이 지표를 같이 적용해서 활용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더 간편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시 차트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진산업 차트인데요. 이 차트의 경우에도 우리가 보기 되게 간단합니다. 사실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간단하게 또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역배열 차트에 있는데요. 주가가 또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음봉이 연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격이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데 봤더니 심리선 구간에서 이렇게 침체권이 여러 번 나와요. 이렇게 여러 번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또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럴 경우에는 일단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체권을 벗어날 때 이때 이제 확실하게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는데 이 이후에 주가를 봤더니 이렇게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하면서 이동평균선과 거리를 좁혀 나가는데 매도 타점을 잡기가 어렵다 하시다면은 과열권 확인. 과열권 확인 구간 봤더니 이 구간입니다. 어쨌든 이동평균선에서 저항받는 구간대를 심리선이 과열권을 통해서 알려주죠. 그래서 그냥 이동평균선만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될지 저항을 받게 될지 되게 마음이 흔들릴 텐데 이 심리선을 같이 적용해서 본다면은 과열권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매도 타점을 잡고서 안정감 있게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 심리선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를 했는데 잘못된 예시를 통해서 다소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뒷부분에 제가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까지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YG 엔터테인먼트의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은 역배열 차트에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죠. 봤더니 침체권에 진입을 했어요. 침체권에 진입된 구간을 봤더니 이렇게 음봉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구간입니다. 침체권에서 벗어날 때 이때 만약에 매수 타점을 잡는다고 해요. 매수 타점을 잡았더니 심리선은 이렇게 올라갔는데 주가는 내려가게 되죠.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심리선이 그래서 과열권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침체권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았다면은 우리는 지금 손실을 보고 있겠죠. 손실을 보고 과열권도 진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 타점을 잡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을 하고 있겠죠. 이렇듯 사실 심리선이라는 게 매매 일수,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일수만 계산해서 만든 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잘못되게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예시 차트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로 폴라리스 오피스 차트를 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장기 이평선 돌파하고 횡보를 하게 되는데 횡보하는 구간에 봤더니 심리선 침체권에 진입을 해요. 그러면은 이 조정받는 구간대가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해서 매수 타점을 이렇게 일탈을 할 때 잡아봤더니 금방 또 심리선은 과열권에 접어들어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매수 타점하고 지금 비슷한 구간대에 있죠. 수익을 거의 보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사실 심리선이라는 거는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한 일수를 통해서 계산하는 이런 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심리선만 보면은 사실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매매법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매매법을 지금 알려드릴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심리선 매매법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알려드릴 건데 이거는 우리가 설정을 조금 다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설정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조건 같은 경우에는 121선 단기선 아래 위치해야 돼요. 이동평균선 121선이 단기선 아래 위치해 있어야 돼서 거의 뭐 정배열 차트 나올 때 정배열에서 좀 눌림목 나오는데 121선이 아래에 있는 차트가 일단은 나와야 되고요. 장기평선이 아래 있을 때 단기 매매 좋아요. 이거는 뭐 심리선 활용법뿐만 아니라 다른 단기 매매 할 때도 우리는 정배열 차트에 있는 종목들을 하는 게 조금 더 빠르게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것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기준선을 우리가 다르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심리선을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준선 설정에 들어가면은 기존에는 원래 이 75하고 25선 딱 두 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든 매매법은 75, 45, 60 이 세 가지 선을 설정을 하면 됩니다. 우리 이거 설정하는 방법 다들 잘 아실 거라 믿어요. 75, 45, 60 세 개를 설정을 하면 되고요. 45% 구간 45% 구간에 돌파를 했을 때는 매수 타점. 매수 타점을 이때 잡아야 되고요. 75% 과열권이죠. 이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조건이 있어요. 제가 또 조건에 많이 붙이는 편인데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신뢰도를 더 높일 수가 있어요. 45% 돌파 전에 침체권을 거쳐야 됩니다. 침체권을 거쳐야지만 더욱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75%까지 만약에 도달을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45% 구간대를 돌파를 하면서 심리선이 올라갔는데 과열권 75%를 같이 돌파를 해야 되는데 심리선이 저항받고 내려가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60% 선도 같이 설정을 해놨잖아요. 이 60% 선을 이탈을 했을 때 매도 타점을 잡는다면은 어느 정도 손실은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갭 상승 캔들은 되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가 조건으로 했는데 이 구간, 침체권을 거쳐서 돌파해야 된다는 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일단은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침체권에 도달하지 않고 그러니까 파란 색깔 구간이 나와야 되는데 그 구간이 나오지 않고 45% 구간을 돌파한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 탄력이 좀 떨어져요. 과열권에 아무리 들어간다고 해도 탄력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심리선이고 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침체권을 거쳐서 45% 구간을 돌파해야지만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림 꼭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시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래 산업의 차트입니다. 미래 산업의 차트인데요. 일단은 120일선, 이동평균선 120일선이 아래 위치해야 된다. 그거는 맞습니다. 이 회색깔 120일선인데 이게 가장 아래 위치에 있고요. 심리선 같은 경우에는 침체권을 거쳐서 45% 구간을 돌파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봤더니 침체권이 여기 나오죠? 파란 색깔. 침체권을 거쳐서 45% 구간을 돌파를 합니다. 이때 매수 타점을 잡는다면 이 캔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캔들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열권에 진입이 됐을 때 이렇게 주황 색깔 75% 구간 이상이죠. 과열권에 진입이 됐을 때 구간을 본다면은 이 캔들이 나타났는데 이 과열권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잡는다면은 우리는 수익을 챙겨서 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를 할 때 심리선을 제가 만든 이 매매 기법을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차트, 예시 차트 다시 또 볼게요. 두 번째 차트는 금양의 차트인데요. 일단 첫 번째 조건, 이동평균선 120일선이 가장 아래에 있는 차트 일단은 적용이 됩니다. 회색깔 120일선이 가장 아래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심리선을 봤을 때 침체권을 거쳐서 올라와야 되는 차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체권을 거쳐서 올라가는데 45% 구간대에서 계속 저항받고 하락하고 해요. 그러다가 이 구간을 돌파하는 구간이 나오는데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심리선이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는데 조금 꾸불꾸불 올라가게 돼요. 일단은 그래도 제가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과열권 구간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과열권 구간에 캔들을 봤더니 이렇게 몸통이 긴 캔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 잡고서 과열권 구간까지 우리가 보유를 하고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간다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그냥 심리선만 보는 것보다 더욱더 조건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신일전자 차트 말고 제가 이 대원강업의 차트를 보면서 좀 다른 또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제가 과열권에 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매도 타점 잡아야 되는지 알려드렸잖아요. 그거를 대원강업 차트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120일선 이동평균선이 아래 위치에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침체권에 들어갔다가 올라오게 되는데 심리선이 이 45% 구간 돌파를 했을 때 이 구간이 이 캔들이에요. 이 캔들의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이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 파동을 보이는데 심리선을 봤더니 이렇게 올라가는가 싶더니 과열권 구간까지 가지 못하고 내려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가?
60%, 이 중간에 있는 60%, 60% 선을 이탈을 했을 때 그때 매도 타점을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간을 봤더니 이 캔들이에요. 이 캔들. 자, 그래도 비교적 상승을 하기는 했죠. 다만 이 고점 부근에 비해서는 좀 내려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손실을 보지 않고서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열권 구간까지 가지 않았는데 심리선이 내려가게 된다 했을 때는 60% 선을 이탈을 했을 때 그때 매도 타점을 잡는다면 손실은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 선도 같이 활용을 해야 되는 건데요. 제가 잘못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동평균선이 120일선이 가장 아래 위치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뭔지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역배열 차트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중장기 평선이 위에 있어서 소화해내야 될 만한 매물이 위에 많이 쌓여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장기 이평선이 저항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주가 탄력 자체가 다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배열 차트에서는 사실 단기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역배열 차트에서 침체권 지나서 45% 돌파하는 구간에 만약에 매수 타점을 잡아봤어요. 근데 봤더니 심리선이 올라갔는데 주가는 떨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차트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0일선이 가장 아래 위치에 된다는 거 그거를 정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손실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한 가지 조건을 말씀을 드렸었죠. 이녹스 첨단 소재 차트인데 제가 침체권을 꼭 거쳐야 된다. 침체권을 거쳐야지만 더 탄력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녹스 첨단 소재 차트는 이 침체권을 거치지 않고 가요. 보면은 자 일단은 침체권 거치지 않고 있다가 심리선이 45% 구간을 돌파하는데 이때 이 캔들이에요. 이 캔들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이후에 과열권에 들었거나 혹은 이 심리선이 올라갔을 때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과열권에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주가 상승 탄력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60% 선을 이탈을 하게 되죠. 이때 캔들을 봤더니 주가의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듯 침체권을 거치지 않은 주가라고 한다면은 탄력이 다소 떨어질 수가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동평균선도 120일선이 가장 아래 위치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를 할 때 더욱더 탄력이 강한 구간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리선 보는 방법이 되게 간단한 방법이면서도 더욱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건을 붙여서 매매법까지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 이 강의 보면서 매매법에 대한 조건들 다 기억하기 어려우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설정법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매매 기법과 관련된 내용들 학습지에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오늘 이 학습지 받아가고 싶은 분들은 간단합니다. 아래에 있는 QR코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QR코드 찍으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톡방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학습지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가능한데요. 문자 샵 3772번 제 이름 세 글자 최영지 보내시면은 여러분들께 링크가 갈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학습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 선정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공략주 리포트도 매주 드리고 있으니까 이 리포트까지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조정장세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주가가 흔들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같이 흔들리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서 종목을 고르고 확신을 갖고서
매매 타점을 잡고 싶으면은 역시나 꾸준한 학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빨간펜 강의 통해서 학습지 매주 제공해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검색기, 매매법 이런 것들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앞에서 강의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심리적인 내용들 그리고 격언들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마음을 좀 다스리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행에 가질 만한 매매 타점 잡기가 어렵고 종목에 대해서 선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다음 주에 무료 방송도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 시장이 올라갔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2차전지 대장주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같이 또 따라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 또 다시 부각이 될 만한 섹터가 무엇인지 고민을 하고 찾아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갖고서 찾아보는 분들은 정말 좋은 자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분들께 더욱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음 주 월요일에 강의를 하는데요. 오전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진행을 합니다. 다음, 2차전지 다음으로 주도할 만한 섹터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섹터를 뽑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모멘텀 분석을 통해서 제가 선취매하는 거 굉장히 선호하는데 상반기 암학회 일정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암학회와 관련된 일정들을 잘 알고 있다면은 그 전에 이 암학회와 관련된 종목들을 골라서 선취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가 있겠죠. 이러한 방법들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다음 주 무료 방송도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오늘도 학습지 받아가셔서 주말 동안 마음 잘 다스리고 또 공부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